우리 문단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의 작가 최인훈 선생이 어제 향년 84살로 타계했습니다. 이런 소식이 들릴 때면 큰 작가의 생가라든지 평생 집필 공간이라든지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쉽습니다. 최인훈 선생이 20년 넘게 집필 공간으로 썼던 서울 은평구 가련동 2층 집은 벌써 오래전에 철거됐습니다. 당시 건축업자 손에 넘어간 그 집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. 마당 가득했던 감나무, 모과나무, 떡갈나무, 그 사이에 적당한 키로 서 있던 관목들, 제자들이 하얀 집이라고 불렀던 그 유산은 결국 기념관이 되지 못했습니다.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.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